시민권자긴 한데 대통령을 뽑을 권리는 없고.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애매하죠. 뭐야? 신기하네. 그러니까 해조분이 쌓인 무인도를 발견하면 그냥 네. 자동으로 미국 땅이 되는 미국 땅으로 간주한다. 참 미국 사람들도 자기중심적이야. 3프로TV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미국 썸 특집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괌 앤 사이판. 괌도 그렇게 영어 같지 않고요. 사이판도 영어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역시 현지 뭐 예, 원래 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제 그러겠죠. 예, 예전에 이 언론에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괌이라고 안 하고 괌도라고 했어요. 괌도. 응? 그렇죠. 네? 예. 전지훈련을 저 해태 타이거스가 괌도로 정말 정말 옛날 연기죠. 예, 맞습니다. 나는 기억나는데. 예, 정말 괌섬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괌도. 예, 자, 김웅룡 감독을 비롯한 김성원 선수가 보이네요. 괌도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요? 그럼 저 기억이. 그래서 괌과 사이판은 우리나라 이제 88년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죠. 네. 그래서 여행 자유화가 된 다음에 이제 초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로 갈 때 제일 만만한 게 많이 갔던 곳이 이곳입니다. 보면은 괌 사이판. 예.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까지도 이제 신혼여행지로도 많이 갔어요. 예. 뭐 클럽메드라든지 이런 이제 PIC. 예. 많이들 가셨다가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드를 해가지고 더 멀리들 많이 가셨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온 세계를 많이 가다가 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다시 이제 가까운 맛에 한 3시간 반 정도만 가져보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제 가까운 어떤 지역으로서 네. 이제 주로 이제 가족 여행 또는 네. 효도 관광 뭐 이런 용도로 이제 많이 가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괌과 사이판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가시고 가시면은 이제 뭐 영어 전혀 몰라도 상관없죠. 다 한국말 다 되고. 일본 사람들 많다면서요. 예, 네, 일본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이 나라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리죠. 여기 아, 이제 나라라고 하면 그렇고 이 섬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괌과 사이판은 기본적으로 뭐 붙어 있다라고 한번 말이 좀 애매하지만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50km. 예. 네, 그러니까 뭐 가까운 곳이에요. 태평양 광활한 태평양에서 150km면 그렇죠. 금방 가는 곳이니까요. 지리적으로만 보면은 북 마리아나 제도라고 하는 곳에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는 곳인데, 네. 예, 북쪽에 사이판이 있고 남쪽에 이제 괌이 있군요. 괌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괌은 따로 불러요 보통. 예,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가지고 괌은 네. 좀 따로 노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북 마리아나 제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북태평양에 존재하는 한 14개 정도의 섬을 묶어서 북 마리아나 제도라고 합니다. 네. 그 제일 남쪽에 이제 괌이 있고요. 그래서 한 이 북마리아나 제도를 쭉 펼치면 한 780km 정도 이제 거리에 걸쳐서 이렇게 일렬로 쭉 늘어서 있어요. 보면 네. 있는 지역인데 이 중에서 이제 존재감이 있는 뭐 사람이 산다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이판, 뭐 티니안 또는 로타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섬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괌은 네. 이제 별도로 하고요. 예. 아, 제주도보다 작군요. 괌이? 네. 제주도 엄청 큰 섬이죠. 제주도보다 훨씬 작죠. 보면 제주도는 굉장히 큰 예. 섬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찾아. 근데 그 넓은 드넓은 태평양에 그래서 이제 외롭게 그 있어. 사이판 그러니까 이제 북 마리아나 제도 14개 이제 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하면 네. 이제 뭐 한 46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사이판만 네. 따지면 한 122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울릉도 두 배 좀 안 돼요. 아, 그럼 작은 섬이다. 사이판은 정말 작아요. 그러니까 울릉도 이제 울릉도의 1.7배 정도 되는 거지. 진짜 작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인구는 5만 명 정도 되는 거고. 5만 명이요? 5만 명? 예, 꽤 되죠. 울릉도 얼마나 살지? 울릉도는 지금 만 명 아래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얼마 안 되죠. 생각도 근데 이제 사시네. 울릉도는 가운데 송인봉이 원체 크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평지가 없는 평지가 거고. 평지가 없지. 예, 그에 비해서 사이판은 뭐 저 북쪽으로는 좀 험하지만, 네. 뭐 그래도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평지고요. 네. 이 북마리아나 제도는 이제 뭐 과학이나 이제 지구과학 예전에 이런 거 선택 과목으로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익숙한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 그 해구라고 그러죠. 해구. 네. 아. 바다가 쑥 이제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네. 어디냐 그러면 나오는 곳이 마리아나 해구죠. 이제 수심 11,000m 있는 곳이 이제 북마리아나 제도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11,000m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야, 수심 11,000. 예. 우리가 비행기 탔을 때 높이 올라가도 3만 피트라고 하는 데가 이제 10,000m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을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와. 그래서 이
그 마리아나 북 마리아나 제도 보통 이제 네. 우리가 사이판이라고 보통 부르는 곳이 이제 북 마리아나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이제 이야기할 때 주로 뭐 사이판 뭐 북 마리아나 제도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할 텐데 이곳은 이제 1986년부터 이제 자치 정부를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네. 이제 시민권을 부여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뭐 자체적으로 의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4년에 뭐 자체적인 뭐 상원, 뭐 하원도 이제 있는 이제 이런 곳인데 조그마한 섬을 그래도 나름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1인당 GDP는 한 3만 불 정도 돼요. 네. 꽤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비슷하네요. 예, 이제 되시는데 주로 이제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네. 관광으로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최근 한 2000년대 이후부터고요. 그 이전에는 이곳에 이제 봉제 공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곳에 꽤 많이 이제 갔었어요. 이제 아, 이 작은 섬에요? 예.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그 미국 영이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수출하기 좋은 거예요. 쿼터죠, 저희는. 쿼터. 메이드 인 USA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들면. 그러니까 네. 뭐 쿼터를 생각 안 하고 만들어 팔 수 있는 거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은 뭐 좋았다고 말하면 좀 안 되겠지만 미국 본토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연방이나 이런 데서 정한 최저 임금을 다 준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그 준수 의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막 후려쳐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냥 임금이 싼 정도면 괜찮을 텐데 네. 그거를 막 너무 후려쳤어요. 후려치고 우리 저 공장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공장들이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여러 진출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서 노동력을 한 4만 명 정도를 이제 데려와 가지고 아 데려와서 데려와서 메이드 인 US 만들라고 네 메이드 인 US 만들려고 그래서 그렇지 그럴 것 같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긴 좀 사람도 많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 섬에 딱 들어오면 이제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노조 가입 포기 각서 뭐 이런 노 52시간 이런 거죠. 뭐 여권 이제 이렇게 딱 따로 챙겨놓고 뭐 아.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노동 착취 이제 이슈가 좀 사실은 90년대부터 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아. 그래서 99년인가 그때 당시에 이제 신문을 찾아보면 네.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뭐 본토가 한 5달러 시간당 최저임금이 한 5달러 네. 정도 되는데 여기는 3달러 미만 3달러 정도 수준이었고 그나마도 잘 안 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임금 착취로 가장 언론에서 악명을 높였던 그 업체가 미국의 이제 갭이라고 부르죠. GAP. 네. 예, 갭. 이 브랜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주요 아. 생산을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이곳에 이제 진출을 했었어요. 한세실업 이외에도 미니 뭐 아메리칸 이글이니 또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서 아. 한 10여 개 이상의 우리나라 봉제 업체들이 90년대 이곳에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저도 옛날 신문을 한번 뒤져 보니까 98년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IMF 직후였던 것 같은데 충청 남도인가 충청 북도에서 사이판 그 봉제 공장 취업 희망자를 아예 그 모집을 했어요. 도 차원에서. 아, 그래. 직업을 잃으니까 다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IMF 이제 힘든 상태니까. 예. 예. 예전에 또 경력 있으신 분들도 또 계셨을 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아, 이제 뭐 오바라코 치고 이런 건 뭐 최고 아니야. 그래서 도에서 이제 아마 비행기 값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조건으로 예. 이제 가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곤 했는데 네. 2007년 이후에 이제 연방 노동법이 적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다 업체들이 사라져 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제업이 뭐 멸종했다 이럴 정도로 지금은 이제 다 사라진 이제 그런 네. 거고요. 이곳에 그래서 지금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객은 한 52만 명 정도 됩니다. 연.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게 2018년인가 통계인데 한 24만 명 정도 가니까 거의 절반이죠. 아, 그 정도예요? 네. 괌에 예, 괌에 1년에 관광객이 52만 우리, 명인데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 한 24만 명 사이판, 사이판이죠. 지금 아,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이제 사이판입니다. 사이판. 곧 울릉도 한 두 배 정도 되는 섬에 이제 50만 명이 가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분들이 24만 명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거는 거죠. 골프 여행. 골프 여행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쉬러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곳에 사는 우리나라 분들도 한 1,6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영주권자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 1,000명 가까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유학생도 한 100몇 명 있어요. 유학? 유학. 예. 여기도
아, 대학생들이 좀 있어요. 대학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초등학생, 초등학교나 아, 예, 예. 조기와 예, 뭐 이런 조기와.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는데 영어 배우러. 예, 이 작은 섬이 이제 미국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편입된 걸 보면 네.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1521년 마젤란이 등장을 하죠. 이제 마젤란이 이제 태평양으로 나와 가지고 네. 필리핀에 가기 직전에 이제 이곳에 들릅니다. 이곳을 이제 스페인 영어로 이제 선포를 하는데 네. 이 처음에 명칭이 지금처럼 이 지역이 북 마리아나 마리아나 제도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도둑놈 제도 도둑 예 도둑놈 제도라고 이야기를 붙였어 이름을 붙였어요. 진짜 그 도둑놈이요? 예 왜 그러냐면은 마젤란이 이제 1521년 처음에 왔는데 이제 이 물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제 그 물물 교환을 하려면 교환 비율이 이제 중요한데 그렇죠. 네. 이 원주민들이 아마 상거래에 되게 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예, 원주민들이. 예.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고 막 그 되게 세게 이제 불렀고 예. 마젤란이 이제 안 된다. 뭐 그러니까 야 이 자식들이 이제 원주민들이 너 그러려면 우리가 확 목을 따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아마 했었던 모양입니다. 목을 따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마젤란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지도에다가 딱 표시해놓고 도둑놈 같은 도둑놈 제도라고 해서 이제 감정을 팍 실어버린 거죠 보면은. 그래서 20세기 중반까지 지도에 해두에 보면 도둑놈 제도라고 계속 나왔어요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제 마리아나 제도라는 이름은 도대체 왜 붙었냐라고 보면 이제 계속 도둑놈 제도로 있다가 18세기 후반에 당시 이제 스페인 이제 왕이었던 이제 필리페 4세 왕비인 이제 마리아 이제 그 왕비가 이 지역으로 이제 나가는 선교사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섬에 있는 곳에 이제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라고 이제 왕비가 이제 돈을 좀 내고 했던 거죠. 그래서 왕비가 후원을 하는 섬인데 왕비 이름 붙여야지. 도둑놈 제도라고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비 이름이 이제 마리아 안나였으니까 네. 그래서 이름을 따서 이제 마리아나 제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 지역은 이제 계속 스페인이 1898년까지 계속 유지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1년에 이제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벌여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쿠바를 놓고 전쟁을 벌였던 거죠. 카리브해. 근데 이제 이때 스페인이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는데 이 재밌게도 그러면은 스페인이 가진 섬들이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다 넘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이 이 지역에 섬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 지역에 있는 섬 중에 아는 거는 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괌은 미국이 이제 가져가요. 네. 근데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나머지 거 다 가져가 니들 우리 필요 없을 테니까 필요 없으니까. 근데 미국은 아 뭐 딱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괌만 미국이 챙겨가고 나머지 열 몇 개의 섬은 붕 뜬 거예요?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허술해. 그러니까 스페인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떡하지? 그 갖고 있어봐요 이거 소용도 없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구매자를 찾아 나섭니다 보면은. 그러다 뒤늦게 이제 식민지를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던 이제 이 독일한테 떠넘기는 거죠. 헐값에. 뭐 그렇죠. 뭐 헐값까지는 아니고 뭐 나름대로 괜찮은 가격으로 이제 팔아요. 받기만 해도 할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도 드디어 이제 태평양 상에 이제 식민지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이 이제 1898년부터 1914년까지 네. 1차 세계대전 전까지 한 십몇 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좀 뭔가 섬이 좀 바뀌게 됩니다. 독일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친구들은 이제 그래도 식민지라고 생겼으니까 네. 통독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좀 어떻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사탕수수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뭐 좀 해보만 하니까 1차 세계전이 터졌죠. 1차 네. 세계전이 터지니까 당연히 이제 이 지역이 독일령이다 보니까 일본이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독일한테? 1차 세계대전 때는 그렇죠. 적국이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중국에 있는 이제 독일령, 독일이 갖고 있던 이제 칭다오. 칭다오. 예, 청도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일본이 낼름 챙겨가고 태평양 상에 있는 섬들도 이제 잽싸게 챙겨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1914년부터는 이제 일본이 이 지역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보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19년에 국제연맹이 아예 이 지역을 일본한테 이제 신탁 통치, 위임 통치를 이제 맡깁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일본에서도 가까운 편이니까 니들이 계속 다스리세요라고 이제 준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일본은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처음서부터 이 지역이 되게 전략적으로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쫓아내고 그 군정을 실시합니다. 이제 남양 그 방어 사령부 해군 소속에서 이제 군정을 이제 실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탕 수수를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꽤 중요한 설탕 공급지 역할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네. 우리 조선 노동자들도 일로 많이 일부 이제 갔고요. 이 지역에 있는 원래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주로 활용을 이제 해서 이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도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이판 같은 지역은 이제 일본 하고 되게 친밀한 관계가 이때서부터 그렇죠. 이제 형성이 됐던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이제 형성이 됐던 이제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일본은 그 사탕수수 우리나라 사탕수수가 안 나니까 되게 낯선데 그 일본은 오키나와에서도 사탕수수가 이제 꽤 나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그 다음에 이런 사이판 이런 지역에서 설탕을 이제 꽤 귀중한 자원으로 잘 키웠습니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 지역이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제 처절한 이제 전쟁 터가 됐었죠 보면은 왜냐하면은 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이판을 점령하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이판을 점령을 하게 되면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B-29 폭격기를 띄우면 일본 본토를 맞는데. 일본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19금스럽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총리가 이제 그 했던 이야기가 사이판을 잃으면 치마끈을 풀는 거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뤘던 네.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보면은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이 점령을 한 다음서부터는 미국이 신탁 통치 유엔 이번에 이제 국제연합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유엔으로부터 이제 신탁 통치를 쭉 이제 해오다가 네. 1978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이제 지역 그 주민들하고 이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커버넌트를 체결을 해서 너희들 자치 정부를 구성하세요. 네. 자치 정부를 구성해서 뭐 이민, 관세, 내국세, 최저 임금제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역할을 나누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86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이제 자치 정부로 이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야 여기 그러면 원래 신탁 통치니까 유엔에서 결정해 준 거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어야 이게 풀리는데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냥 신탁 통치를 이제 종료 선언을 해버렸어요 보면은 안보리 동의 없이 네. 그러니까 힘 있는 나라 뭐 마음대로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미국 그 법률에 따라서 1986년 11월 4일날 이제 이 사이판에 그러니까 북마리아나 제도 사이판을 비롯한 뭐 로타 뭐 티니안 이런 데 있던 분들한테 미국 시민권을 일괄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예. 그래 아까 우리 최 박사님께서 이 사이판의 점령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사이판에서 출격한 두 대의 폭격기에 실린 그 핵폭탄, 예. 핵폭탄이 전쟁을 끝내버린. 끝냈죠. 엄밀히 말하면 사이판 이제 사이판은 출발. 아니고 사이판 네. 옆에 있는 티니안 섬에 그러니까. 이제 그 북마리아나, 예, 북마리아나 제도죠 예.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뼈아픈. 예. 예, 그렇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치 정부가 2009년까지 이제 내려오다가 네. 2009년 이후부터는 이제 연방화가 됐어요.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별도의 주는 아닌데 연방 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네. 그러한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이제 됐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그 원래 그 자치 정부가 관할하던 뭐 이민 노동 관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방 정부가 관할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됐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1970년대부터는 이제 관광 산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일본 투자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군사 기지 뭐 이런 군사용으로 쭉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가 1970년대부터 일본 사람들이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그 관광 산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판이 이제 된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산업이 이제 네. 또 한동안 화랑을 이제 겪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한창 잘 나가던 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뭐 미국 사람이 입고 있던 옷 중에 한 벌은 뭐 네 사람 중에 한 벌은 뭐 사이판에서 만든 옷을 입고 있다 네. 할 정도로 이제 의류업의 이제 메카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완전히 이제 쇠락을 이제 했던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판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작잖아요. 네. 되게 작다 보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지도로 보면 아니 옆에 있는 괌이랑 그냥 같이 합치면 되지 왜 괌은 또 따로 있냐. 그러게요. 예,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8년, 61년, 63년, 69년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제 투표를 실시합니다. 야, 우리 그냥 괌이랑 묶을까? 근데 괌에서 거부를 합니다. 아니, 사이판은 찬성인데. 네. 사이판도 좀 약간 자존심 상하시겠네. 좀 뭐 자존심이 이제 상한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괌은 계속 미국령이었어요. 아, 우리는 성골이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판은 계속 일본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사이판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괌을 이제 침공을 해 가지고 초반부터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왔는데 네. 이때 일본군을 따라서 들어왔던 이제 사이판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같은 종족이긴 한데 서로 이제 세계가 달랐던 거죠, 보면은. 괌에 있던 원주민들을 되게 좀 못 살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보면. 좀 그런 구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괌에서 이제 거부를 함으로써 이제 그냥 북 마리아나 제도, 그 다음에 괌 이렇게 별개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이제 괌은 이제 얼마나 크냐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이판보다는 큽니다. 사이판보다는 크고 사이판은 이제 그 울릉도에 한 1.7배라고 그랬으면 이제 괌은 제주도에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54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보다 조금 작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괌은 인구는 한 16만 정도 되는데 뭐 북쪽은 좀 뭐 고원지대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주로 이제 옛날에 농업 지금은 이제 뭐 관광이나 이런 이제 도시화가 형성이 됐던 거죠 보면. 그래서 이런 데는 지나가다가 어떻게 찾는 거예요?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을 때는. 그러니까 망망대에 뭔가 떠 있으니까 잘 보이는 거죠 오히려. 아니 근데 너무 작던데 보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갔더니 무인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또 살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꽤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넘나드는 어떤 이 대제국을 건설, 뭐 제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폴리네시안인들의 어떤 그 바다를 건너는 그 스토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은 네. 대단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카누를 타고 별자리와 해의 방향을 보고 네. 불과 한 1,200년 만에 태평양 모든 지역에 다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스토리를 보면 되게 신기해요 보면은. 왜 가냐 이거지 근데. 그러니까 뭐 집두절도 없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점에서 이 섬에서 네.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건가?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다 보니 섬들을 계속 발견하니까 저기로도 뭐가 있지라고 하는 또 궁금함도 있는 거죠. 보면. 집안의 반대 때문에 우리끼리 살고 싶은 사랑하는 청춘 남자들이 대타.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엄마 말을 잘 들었으면 남자들이 엄마 말이나 부인 말을 잘 들었으면 이렇게 전 세계 아마 퍼져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맞아. 가지 말라고 높은 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산 넘어가고. 강 건너 가지 말라는데 강 건너 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지도 모르는데 진짜 어디랑 재봐도 일본이랑도 멀고 필리핀이랑도 멀고 그나마 필리핀이랑도 좀 가까운 편이죠. 예, 그나마 필리핀이랑 좀 가까운 편이죠. 네. 예, 대단합니다 인간이란. 이 이제 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제 미국 영토였어요. 미국 영토였는데 이 미국 영토가 되는 과정도 되게 좀 웃깁니다. 이 미국 스페인 전쟁 미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1898년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네. 미국이 이제 태평양상에도 이제 스페인 영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괌은 알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군함 찰스턴이라는 군함을 여기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괌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이제 해병대를 실은 수송함이 있고 앞에는 이제 찰스턴 이제 군함이 이제 포를 빵 쏴요. 포를 딱 쏘는데. 네. 이게 이제 제대로 떨어지지는 이제 않으니까 포 소리만 들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기 보니까 성조기를 단 배가 들어오니까 아, 제가 이제 자기네 그 섬을 이제 순방하다 들렀구나. 예포를 쐈구나. 아. 라고 착각을 합니다, 보면. 공격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 괌섬에 있던 이 스페인 수비대에는 화약이 없었어요. 포탄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쪽에서 예포를 쏘면 이제 네. 전통적인 이제 해군 예의상 이쪽에서도 예포로 답례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더 가까워지면 이제 경례를 붙이고 이래야 되는데 아 이게 우리가 없으니까 어떡하지?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배를 띄웁니다. 배를 띄워서 이제 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포를 쏴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라는 이제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배가 이제 오니까. 미군 군함도 이제 쟤네들이 왜 배를 띄우지? 근데 뭐 너무 작으니까 일단 올라와 봐. 라고 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스페인은 스페인 수비대는 이제 처음 알았던 거예요.
아, 얘네가 우리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구나. 어. 근데 뭐 전쟁을 하니까 뭐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보면은. 뭐 화약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 그럼 우리 항복할게. 아, 그럼 항복. 예. 그래서 다음 날 정식으로 이제 예를 갖춰 가지고 네. 어,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항복을 이제 하는데 당시에 이제 이 찰스턴함의 함장이었던 이제 글래스 대령이 네. 이제 착각을 해요. 이 괌에만 섬이 사람이 사는 줄 알고. 예.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핀트가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네네. 어, 이제 스페인은 자꾸 이제 복수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 어. 이제. 아일랜드. 예. 미국 이제 이 함장은 계속 단수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저쪽이 뭐 굳이 뭐 말 안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챙겨줄 필요는 또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나는 괌을 점령하라고 왔지. 다른 섬까지 점령하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괌만 이제 그 미국 영이 됩니다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또 미국 친구들은 재밌는 게 또 돈으로 영토를 사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어, 이걸 또 스페인한테 2천만 달러를 줘요. 나머지 섬에 대해서요? 아니요. 괌에 대해서? 그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네. 이렇게 묶어가지고. 아, 이게 번들로. 이제 지들이 찍어내면 되잖아 돈을. 그렇죠. 네? 아 그때도 그랬어요? 아니 뭐 달러인데 뭐. 근데 그 당시 달러는 이제 금을 그 당시 달러는 이제 태반 화폐이기 때문에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네. 뭐 상관이 없었죠. 어느 나라 돈이든 다 금으로 바꿔주는 거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괌 이렇게를 이제 2천만 달러에 이제 챙겨가는 겁니다. 보면. 2천만 달러. 예.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남은 거 14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한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은 14개 섬을 400만 달러에 이제 구입을 해요. 예,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야 우리도 이제 식민지에 어, 드디어 우리 식민지가 태평양에 식민지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제 자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 네. 그래서 그 괌은 이때서부터 이제 미국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괌은 훨씬 사이판보다 이제 미국 하고 친밀도가 높은 거고 네. 원래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이판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의 영토를 이제 우리가 공격해서 뺏는다는 개념이고 괌은 이제 우리의 영토를 찾는다 되찾는다 어, 괌의 영토를 우리 미국 영토를 되찾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잘 되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1898년 12월 23일서부터 이제 네. 미국이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는데 네. 너무나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해군 대령이 이제 그 총독이 돼가지고 다스리는데 네. 뭐 섬 둘러보니까 뭐 섬도 손바닥만 하고 특별히 빼먹을 것도 없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지역에서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할 건 없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인심이나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 그 표현에 따르면 유익한 태만, 뭐 자유로운 가부장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원래 이제 뭐 식민지나 뭐 이제 해외 영토를 다스리면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놔두는 겁니다 보면은 놔두고 그냥 너희들끼리 하고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우리가 들어줄게 어 그래서 원주민을 이제 대거 행정기구에다 편입을 시키고 그다음 원래 있던 족장 뭐 추장 이러신 분들을 이제 총독 고문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이 고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체로 다 들어줬다고 그럽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또 미국 친구들은 또 자기들이 살기 불편하니까 이제 도로, 뭐 수도, 상수도, 뭐 의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대부분의 예산을 다 미국 해군 예산으로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학교도 생겨. 어, 맨날 물이 없어가지고 절절 맺는데 어,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물도 이제 나오게 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은 태평양 상에 어, 하와이를 지나서 이제 필리핀까지 가는 와중에 이제 그 경로에 있는 이 섬을 이제 석탄 보급항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석탄을 이제 보급하는 지역으로 이제 괜찮네라고 생각을 해서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연료가 석유로 바뀌어도 뭐 그냥 계속 가지고 있자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미국 해군의 어떤 거점 기지가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그 전신망 해저 케이블 기지가 이제 이곳에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선 통신망이 생겼을 때도 이제 중간에 중계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계국도 이곳에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1936년서부터는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마닐라까지 가는 항공 노선이 생겼어요. 항공 노선이 생기는데 당시 비행기는 이제 지금 같은 비행기랑 달리 이제 수상기 물 위에서 뜨고 내리는 이제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면 이제 일단 하와이까지 가서 하루 자고
그다음에 하와이에서 다시 출발해가지고 뭐 이제 미드웨이나 아니면 웨이크섬 이런 데 네네. 중간에 또 한 번 자고 그다음에 쭉 건너와가지고 다시 이제 괌에서 하루 또 자고 그러면 이제 필리핀까지 가는 이제 며칠에 걸쳐서 가는 이제 그런 경로였죠. 네. 예. 그래서 이 지역은 이제 미 해군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관리를 이제 해오던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됐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앤더슨 공군기지라고 이제 있죠 보면은 이 지역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1944년에 이제 건설이 된 이제 기지인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있던 그 앤더슨 준장의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지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하와이로 이제 가다가 네. 그 비행기 사고로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네. 이제 만든 게 이제 지금의 괌에 있는 이제 앤더슨 공군기지죠. 그래서 이 괌이랑 사이판은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로 붙어가지고 서로 친하게 있을 것 같은 나라인데 뭐 좀 별개로 약간은 뭐 교류는 많지만 하나로 한 몸처럼 붙기는 약간 좀 껄끄러운 이제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비자 신청하신 분들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 위에 서류에 보면은 괌 뭐 북 마리아나로 가시는 분들은 뭐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죠 아 괌 마리아나는 예 괌이랑 이제 사이판은 뭐 가장 익숙한 그런 이제 관광지고 뭐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두 번 뭐 많이 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 철밖일 때마다 가서 골프도 치시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이 지역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사이판 이제 네네.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한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처음 갔을 때 편한 거예요. 같은 동양 이제 그 감성이 있으니까 원래 친숙함이 좀 있군요. 친숙함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95년인가 6년인가 독일에 갔을 때 네. 되게 재밌는 풍경 하나 봤는데 그 비행기 표를 끊을 때 독일 분들은 다 창구에서 줄을 서가지고 끊는데 줄이 줄질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표를 끊던 기억으로 보면은 막 어디 뭐 몇 월 며칠 어디 딱 두 장 해서 심지어 떠신 분들은 이제 또 거스름돈까지 딱 맞춰가지고 돈을 딱 내고 표를 받아 나오면 되는데 네. 아, 이놈의 독일 역사의 창구에서는 표가 안 줄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가서 보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내가 8월쯤에 베를린에 가려고 그러는데 기차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쫙 뽑아줍니다. 타임 테이블을. 뽑아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경유고, 이거는 어디 경유고, 이거는. 뒤에 사람도 많은데. 네. 이렇게 보다가, 아유, 8월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그럼 9월달로 뽑아주세요. 그럼 다시 9월달로 뽑아주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염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둘러보니까 그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티켓 자동 판매기. 어디요? 독일 역사의 그 기차역에.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모여가지고 뭔가 고민을 하는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또는 일본 사람인 거예요. 자동 판매기는 익숙한데. 그래서 결국 누군가 이제 이걸로 표를 끊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그걸로 표를 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죠. 그래서 이제 한국, 일본은 좀 그런 비슷한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사이판이 좀 친근한 예 그런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오늘 미국인 듯 미국 아닌 미국 같은 섬들 마리아나 제도와 뭐 이제 흔히 사이판으로 대표되는 마리아나 제도 그리고 괌 네.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갈 수 없죠. 갈 수가 없어. 네, 어떻게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보시니까 조금 네. 낫죠 그래도. 네, 아마 많이 가셨던 섬들 오늘 한번 좀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네.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한번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래도 아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네. 이제 뭐 다들 잘 알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잘 모르는 게 많은 이제 그 B-29 폭격기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또 사이판과 곁들여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군 병 503기 출신입니다. B-29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작전 항공 장교 출신입니다. 그 폭격기 유도하는 일이 아,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 S3에어라고. 두 분 다 네. 공군이셨어요? 아니 육군인데. 아 육군. 네. 육군이 이제 그 전시에 아 앞에서 좌표 찍어주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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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이 이용한 육군이 있습니다. 또에 공군이 협조. 공군이 네? 어디 쏘면 돼? 이렇게 하면 이제 육군 막 달려가고. 제가 공군 부대 8전 원주 행성의 8전투 비행단에 두 달 동안 교육 파견 갔던 사람입니다. 아 원주요? 네. 아 원주. 그 유도하는 그거 배우러. 원주. 네? 자 공군 최전방입니다. 8전 원주는 최전방이죠. 최전방입니다. 대전까지도 전방 쳐줍니다 우리는. 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폭격기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